안녕하세요. 오늘의 포토의 김효정, 박소희입니다. 뒤에 보이는 이 사진이 효정씨가 오늘 준비한 사진 맞나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사진인데요. 네. 소희씨는 저게 어떤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제 눈에는 노란 리본들이 참 많이 걸려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들인데요.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직접 노란 리본을 만들어 다는 것 말고도 엊그제부터는 인터넷에서 노란 리본 캠페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저도 이제 친구들 네. SNS를 보니까 참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저도 참여를 좀 하고 싶은데 방법을 도대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네, 참여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데요. 인터넷에 있는 노란 리본 사진을 아무거나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네. 그거를 이제 카톡 프로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 계정 프로필로 바꾸셔도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생각보다 굉장히 쉬운데 네. 그 노란색인 노란 리본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노란 리본은 교도소에 간 남편을 기다린다는 징표로 부인이 집 앞 나무에 노란 리본을 달았다는 사연에서 시작됐는데요. 미국에서는 참전한 가족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이 노란 리본 캠페인은 세월호 실종자들이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로 쓰인 거군요. 네, 한국뿐만이 아니고요. 21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명문 축구 클럽 리버풀 FC도 공식 트위터를 통해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지금 청계천 광장에 가시면은 외국 분들도 상당히 많이 오셔가지고 이 노란 리본을 달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전 세계가 염원하는 만큼 꼭 생존자들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